예천군 호명면이 오늘부터 호명읍으로 승격됐습니다. 예천군은 기존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의 현판을 호명읍 센터로 교체하는 한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읍 승격 기념식을 열고 호명읍 발전 방안에 대해 군수와 주민들 간 대화가 진행됐습니다. 호명읍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재작년 7월 기준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40% 이상인 점 등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춰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